높이 더시고 예주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천사다 언제나 오늘 또 기도 평창도 해주시 주의 영성이 오늘 또 내려주소서 성령이 뜨고 온
그의 영원 부를 때에 여운 때를 잊어버리고 돌아갈 거니 세계가 지금 지진 열대에 놓여 있는데 지진의 안전지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을 아무리 지상에 견고하게 짓고 크고 작은 어떤 물체를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이 지진이 지나가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지진이 있습니다. 이 진동이 일어났을 때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시험이라는 지진이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시련, 이 환난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계속되면 사람이 신앙생활에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이고 믿음을 떠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다 흔들려버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가 되질 않고 예배 생활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들에게 항상 신앙 생활에서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순간순간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갖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한 번쯤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반드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 때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 사람은 그 건물이 짓는 사람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물건을 작은 것을 하나 만들어도 반드시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의 성격에 그게 묻어 있습니다. 생각이 묻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 당신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그곳에 들어있고 하나님 마음이 그 짓는 모양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격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글씨를 쓰는 사람 보면 이 글씨체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글씨 하나에도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성격을 그분의 성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성경 말씀을 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과 28장 16절 그리고 30장 2절과 계시록 5장 8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37장 25절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1절과 39장 9절 말씀과 계시록 21장 16절을 소개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집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모세 시대였는데 모세에게 너는 내 집을 지어라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 한 가지 재료는 무엇을 쓸 것이며 그 안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치수, 사이즈를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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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바쳐지는 이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을 따르십시오.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말씀합니다. 사각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길거나 짧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격이 정확한 분입니다. 삐뚤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길거나 짧거나 이런 성품이 아니세요. 어느 쪽을 보아도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신 분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반듯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행동이 반듯한 사람이야. 어쩌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8장 16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입었을 때 가슴 한가운데에 열두 지파를 민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인 열두 지파의 보석을 열두 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보석 열두 개를 달 때 보석을 다는 이 자리를 흉패라고 말합니다. 판결 흉패라고 그러는데 이 판결 흉패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몸 반듯하게 하라.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내 몸 반듯해야 됩니다. 여기 한 가지를 언급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질 때에 나는 삐뚤어진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번제단 제물 하나님께 올려질 때 내 몸 반듯한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에 보게 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향을 피워 올리는 이 제단을 가리켜서 이 향은 신약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다시 말씀드리소. 기도하는 제단.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단이 되십시오. 그런데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30장 2절에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전부 네모 반듯, 네모 반듯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배 자세가 네모 반듯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40일 십계명을 두 번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올라가서 받았던 십계명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 앞에 십계명을 던져지게 되었고 깨져버립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하셨을 때에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향단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들쭉날쭉한 이런 신앙생활
결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 번 한두 가지 물건을 네모 반듯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쓰시는 땅이라든가 성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는 물건 하나도 전부 네모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지금 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다는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강조합니다. 번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계속 네모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출애굽기 3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도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십계명을 두 번째 받을 때도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보석 12개를 다는 이 판결 흉패는 네모 반듯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천국에 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의 성이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이 네모 반듯하다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누가 갑니까? 믿음이 네모 반듯한 사람, 은혜 생활이 네모 반듯한 사람, 그런데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모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40장 47절과 에스겔 43장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반듯한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면서 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지만 제 감정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순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몇 가지만 기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45장 2절 말씀과 에스겔 48장 20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 뜰이 따라서 네모 반듯하고 하나님의 성전들 마당도 하나님의 성전 마당도 네모 반듯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밟을 때 그 마당 밟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네모 반듯하신 분인데 주여 오늘도 네모 반듯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43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바닥이 있습니다. 번제단 바닥. 번제단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땅바닥이 따라서 네모 반듯하고 계속해서 네모 반듯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2절을 보면 크게 따라하십시오. 성소 땅이 네모 반듯하고 네모 반듯해야 됩니다. 성소 땅이 네모 반듯하고 에스겔 48장 20절에 예물로 드려지는 땅이 네모 반듯하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에 주의 성전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몸을 드릴 때도 있고 내 마음을 드릴 때도 있고 예물을 드릴 때도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 반듯하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전 성경에서 한마디로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입니다.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입니다. 몇 살이었나요? 하나님 부르실 때 15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벌써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의 서식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무엇이 맞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거한 내용을 보면 내 몸 반듯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아주 천한 천민 출신입니다. 사무엘 종이 이 다윗 찾으러 이새 집에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귀족이 없었을까요? 왕궁이 있고 그곳에 귀족들이 있습니다. 재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시당했던 이 다윗이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제가 열거를 하는 내용은 BC 1040년에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BC 1025년 이 사람은 15살 때에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BC 1010년 이 사람은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왕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역사는 흘러서 3000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났던 때가. 그런데 이스라엘 저 국기가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에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0년이 흘러도 이 다윗에 대한 자신의 조상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기까지도 다윗을 상징하는 별 모양을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지명받고 난 이후부터 사울왕에게 쫓겨서 지옥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귀하게 보셨느냐면 한 가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 시편 21편 7절 시편 26편 1절 시편 30편 6절과 62편 2절과 62편 6절을 소개합니다. 이 시편은 전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시편은 환난 가운데 쫓겨다닐 때 그리고 평안할 때 이 사람 왕이 되고 났을 때 지은 시도 있고 엄청난 지옥 같은 사경을 헤매는 그런 환경에서 이 시를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6편 8절에 따라하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문제가 닥치면 그냥 흔들려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까지 생각하고 의심을 한 그런 해서는 안 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1편 7절에 보면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절박한 환경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3천명 군사가 이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밤낮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도망다니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는 어디까지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달지라도 결코 내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결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몸 반듯해야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집니다.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집니다. 고난이 계속될수록 더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 생활이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6절도 똑같이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시를 기록할 때마다 시를 지을 때마다 꼭 강조되는 내용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꾸 믿음으로 다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자꾸 믿음으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도 너는 변함없이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목동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반드시 이러한 분들은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축복의 날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십시오. 흔들리지 맙시다. 따라하세요. 힘들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어려움이 닥치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믿음이 약하니까 흔들린다.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주의 종들 가운데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그대로 들으시고 네가 그걸 원한다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나요? 잠깐 기록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과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7절 신명기 34장 9절 말씀과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너무 세차게 날아갔다가 아주 태풍이 몰아치듯이 이렇게 환경의 사방에서 방향감각이 없이 나를 치고 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흔들립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광야 40년에 최고의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광야길 갔던 이 광야를 가르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모세가 갔던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한다면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광야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계속되는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입장에서는 성도들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 원망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모세가 공격을 당할 때 너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민수기 11장 15절에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그런 훌륭한 주의종도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때부터 흐름을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이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급기야는 혈기가 나서 반석을 쳐버리는 이러한 일을 이 사람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가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즉시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나 죽이세요. 나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항명까지 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책임집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계세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홍해도 갈라주셨고 만나도 내려주셨고 마라 있었던 물도 단물로 바꿔주셨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소산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내가 왜 백성을 책임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면서 어디까지 항변을 하느냐면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갑자기 말씀하세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너는 너 종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그랬어요. 안수하는 순간에 성령 강조합니다. 모세에게 있던 것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 120세로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모세가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모세가 힘이 없어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청년 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을 사막을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왕성하게 더 크게 일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한 데려가십니다. 원인이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당연히 반석 사건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사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즉시 나 죽여주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은 예기치 않는 행운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생활 때 모세의 다음 후계자는 아주 똑똑하고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상당히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재를 발탁할 때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드리기 전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수종자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심부름하는 사람, 모세의 시종, 수종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썼을까요? 이 당시에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장정만 출애굽기 12장 37절은 60만 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이 사람을 썼을까요? 하필이면 출애굽기 32장 17절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만 만나셨어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여기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몇 명이 올라갔느냐 하면 75명이 올라갔어요. 75명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 중턱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서 모세는 다시 6일 동안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며칠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전혀 예고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 왜 이 사람들 불러올리셨을까요? 만나시지도 않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찾으시려고. 무슨 사람 찾으시려고요? 모세가 왕성하게 일할 때 하나님은 다음 모세 다음에 쓸 지도자를 이미 하나님 찾고 계셨습니다.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방법은 참 특이합니다. 사람을 대게 쓰실 때는 세상 기준 조건은 머리가 좋으냐, 인물이 좋으냐, 배경이 있느냐, 건강하냐 이러한 조건들이 따르는데 요소는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던 이 73명, 요소까지 74명이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며칠이란 기약이 없었고 이 사람들은 자연히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이곳에 올라간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73명은 내려가서 뭘 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약 없이 40일이 흘러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돌판 받아 내려올 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7절에 여호수아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라는 대지도자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아닙니다. 모세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누구를 보신지 아십니까? 같은 산에 있는 여호수아도 보고 계시고 73명도 동시에 보고 계셨습니다. 이 73명은 모세 다음의 2인자들이에요. 장로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아론, 나답, 아비우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 다음의 후계자로 지명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안 서세요. 왜 안 서신지 아십니까? 자리 이탈해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똑같은 환경인데 시내산이라는 곳은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폭염이 쏟아지고 똑같은 짐승떼들이 우글거릴 때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73명은 못 견딥니다. 일방적으로 자리 이탈하고 내려가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똑같은 환경인데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 자리 끝까지 지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는 세상 조건, 특히나 하나님 앞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나는 별로 드러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내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말고 반듯한 믿음으로 그들을 지켜나가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앞에 서는 사람만 대단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격적인,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단 한 명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리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불러내셔서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백성들이 따라줍니까? 한 사람도 안 따라줍니다. 왜 그러냐면 잠시 전까지 모세 몸종이었는데 무슨 이 사람들을 누가 말 한마디 듣겠습니까? 특히나 장로들 70명, 아론, 나답, 아비우 그 지도자들이 이 여호수아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를 만약에 들어서셔서 일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한 사람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힘들 때일수록 그 가정의 끝까지 지키시고 신앙생활의 직분의 자리 끝까지 지키십시오. 반드시 일을 하다 보면 별별 소리 다 듣고 반드시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있고 마귀 소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유명한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넘어집니다.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넘어질 때 한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죽인다 그랬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넘어져 버립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왔냐면 열왕서 19장 4절에 사막으로 도망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가져가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용감무쌍했던 엘리야가 사람 말에 넘어져 버립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 이런 일 없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나 가까이 계신 같은 믿음 생활하는 분인데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시각에서 보는 대로 내 귀에 들려주는 소리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부정적인 소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보는 시각과 똑같은 A라는 사람을 볼 때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장점을 가진 사람도 없고 완전한 단점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저 사람에게 단점이 많아도 장점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결코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신명기 5장 32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하십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 치우친다는 말은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 흔들림이 가장 하나님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안정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못 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 언제 변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귀한 것을 내가 나한테 줬을 때 너는 그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 세상 죄만 더 지어.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입에 침이 튀어나오고 막 털리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너 믿게 해줘라. 내가 너를 믿게 해줘라. 너는 나를 믿는다는 당연하지만 내가 너를 믿어야 되겠어. 나는 너를 지금 현재 내가 못 믿고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나를 믿어주실까?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 있었는데 한께서 쓰질 못하세요. 이 사람이 장남이 뒤로 밀려버립니다. 네 번째로 가버리는데 네 번째가 첫째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의 걸음 같았은 즉. 성격이 바글바글바글 끓어요. 종잡을 수 없어요. 감정 굴곡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장 쓰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조건은 완벽한데 못 쓰는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성격의 변덕이 죽을 듯 물끄듯한 사람들 못 씁니다. 이 사람한테 물 맡길 수가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버려버릴 수 있어요. 안 버리세요. 찾아가세요. 데려오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도망간 이 사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썼어요.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이래. 우리 누구 사람? 예수님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따라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견고하세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앞에 나 혼자서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 되면 갈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덜 변함없는 반석 같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따라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 견딘다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결승점까지 가봐야 됩니다. 거기까지 달리시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따라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크게 하세요. 환난 중에 참으며 크게 하세요. 항상 기도에 힘써라. 소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써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결코 나는 내 몸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주여 이 믿음을 저는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